라켓트 43m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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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아, 너도 너무 좋은데? 물고기인가 보다. 정말 진짜 좋다. 끝에 첫 한치입니다. 오케이. 부럽습니다. 나이스. 오케이. 이야, 한치. 사이즈 좋다. 안녕하세요. 이슬입니다. 오늘은 보두항에서 유명성어로 타고 한치 낚시를 나왔는데요.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좀 포인트를 좀 2시간 이상 와서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한치 낚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 비가 또 많이 왔고 또 한치 조항이 좀 들쑥날쑥하다고 해요. 그래서 마리수를 이제 많이는 기대는 일단 안 하고 일단은 오늘 멀리 와봤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쿨러 방쿨러 정도는 기대를 해보고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요. 화이팅! 히트! 43m! 히트! 자, 첫 수 한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43m에 집어가 안 된 상태인데, 오! 찬다. 꼬꼬. 오징어일지, 한치일지, 오징어네. 오징어가 나왔습니다. 사이즈 괜찮아. 43m에서 오징어 나왔는데, 아직 집어가 좀 안 됐어요. 히트. 자, 또, 이번에는 액션을 주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또 오징어가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. 일단 저는 오모리 채비로 두 대를 장착을 했고요. 지금 이거는 커틀펀치. 지금 현재 판매 중인 로드고요. 이카멘탈. 또 하나는 오모리 전용 스피닝 전용 로드인데요. 키드 303 6.3피트이고요. 되게 가볍고 사용하기 편안한 그런 로드입니다. 오, 왔다! 오모리 왔다! 히트! 묵직해. 아, 손맛 좋다. 오징어. 40m 초반에서 오징어가 또 올라왔습니다. 오징어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삼봉이기를 빼고 오징어 스틱을 한번 달아서 오징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스틱에 나왔습니다. 아이스다! 30! 반가운 오징어입니다. 히트! 30! 좀 거치보다는 들고 스테이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첫 한치입니다. 계속 오징어만 잡다가. 자, 지금은 집어드는 키인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일단 베이트 이카메탈용인데 여기 이제 오모리그 채비를 세팅을 해서 스피닝 오모리가하고 베이트 오모리가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카메탈 커틀 펀치 로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베이트 로드고요. 6피트짜리 미디움 스펙입니다. 형광색 부분이 이제 티탄 팁인데 요 팁 부분에 추를 달았을 때 요 팁 부분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.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랜딩을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고 추를 달았을 때 여기가 휘게 되면은 사실상 티탄 팁을 달 이유가 없어요. 민감한 어떤 입질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티탄 팁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구부러지지 않고 이 블랭크에서 구부러지면은 굳이 티탄 팁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. 여기는 어차피 장력을 잃은 채로 이렇게 다 넘어져 가 있으니까. 그래서 사실상 팁, 뭐 솔리드라든지 아니면 티탄이라든지 팁이 아닌 가슴 부분이나 허리 부분에서 휘는 거는 좀 앞쪽에 팁을 솔리드나 티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조금이라도 유연한 지금 30% 달았거든요. 조금이라도
유연하고 감도 좋게끔 교분 이렇게 휘게끔 이제 제작을 했어요. 티탄이라 순도가 좀 높은 티탄이라 변형이 좀 적고 상당히 예민합니다. 이제 랜딩할 때는 허리 쪽에서 좀 받쳐줘야 되니까 허리는 조금 이제 좀 탄성이 좀 좋게 설계를 했고요. 오므리고를 이제 할 때도 허리가 받쳐주니까 봉돌을 좀 잘 튕겨 올리는 그런 식으로. 이카메탈을 달고 내려서 이제 거치를 할 때도 팁 부분을 보면서 입지를 알 수가 있고, 이제 베이트를 오므리그를 할 때도 허리가 좀 센 편이니까 튕겨주면서 봉돌을 튕겨 올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오므리그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.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드입니다. 일단 수심 부위가 편하고 측정리를, 수심 측정리를 사용을 하니까 오므리그로 탐색도 가능하고, 이카메탈을 달았을 때 스타팁으로 입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, 성능을 좋은 재료를 써서 성능을 상당히 좋게 만들었어요. 오징어가 좀 많이 나와서 스틱으로 한번 지금 목표라 일단 오징어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. 30m 지역을 노려서 제가 지금 라인은 43m까지 풀렸어요.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뻗어있는 거 생각해서 쭉 오면은 30m 지역에서 왔어. 맞죠? 그 30m 지역에서 바로 이제 떨어지자마자 캐스팅에서 먹었어요. 자, 요 맛입니다, 요 맛에. 어우, 손맛이. 진짜 난 너도 너무 좋은데? 예방하고 갈치 아깝습니다. 야, 우와, 오징어. 30m 지점을 노리니까 한 44m 정도 풀렸을 때 쭉 이렇게 내려서 갖고 올게요. 그래서 한 30m 정도를 유지를 할 거예요. 왔다. 물고기인가 보다. 나는 갈치 같아. 갈치구나. 오, 손맛 진짜 좋다. 왔다. 오케이. 이제 오징어 스틱에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아, 좋아. 이 손맛. 자, 오징어. 이 컷펀치. 25m 스테이에 이번에도 오징어가 짠치다. 오, 진짜 처음 잡아 이런 사이즈. 25m에서 사이즈 좋은 한치를 드디어 낚았습니다. 이튼 한치 같아. 오징어 같지 않고 한치 같은 느낌이 있어. 한치다. 또 한치가 올라왔습니다. 시마노 플래시 부스트 애기로. 나크. 주황색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. 주황색 삼봉 쓰고 있습니다. 여기에 반응이 좀 좋아 보여요. 오징어입니다. 주목표라. 주목표라. 딱 오징어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. 오케이. 28. 아, 재밌네. 손맛이 좋습니다. 딱, 우와. 한치다! 한치네. 아.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한 이 오므리그는 6.3피트고,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만큼이 이제 티타늄 팁이에요. 그리고 이제 블랭크인데, 요 부분이 센서티브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좀 휘어지게 만들었고, 여기서부터는 조금 단단하게 했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적킹을 할 때 이 허리가 딱 받쳐줘야 튕겨지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세게 했고,
뭐 세게 했다 그래서 뭐, 뭐 오징어에 비해서 세게 했다는 거지 뭐 다른 뭐 되게 큰 어종을 낚게끔 세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로드가 오징어 로드 많이 세면은 훅업할 때나 아니면은 올라오면서 좀 찢어져요.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 야들하게 그 정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해요. 아 재밌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캐스팅해서 쭉 내려오면서 끌어오면서 한 마리쯤 받았어요. 한 25에서 30m를 타겟으로 수심씨 탐색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40m 풀어서 쭉 끌어왔습니다. 오, 저 갈치 봐. 밑에 갈치 보인다. 오늘 갈치 많네. 갈치가 상당히 많네요. 아, 이제 갈치에 다 뜯기고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커튼 풍치. 아, 사이 좋습니다. 못 내리겠다, 아씨. 갈치. 지금은 이제 다단채비보다는 이렇게 어머리그로 좀 움직여줘야 입질이 상당히 활발합니다.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다단채비 하면은 열 마리도 못 잡으실 것 같아요. 요즘에 제주도가 이제 장마가 내리고, 장마가 지고, 비가 오면서, 뭐 제주도도 그렇고, 이제 여타 다른 지역도 그렇고, 조항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이제 뭐 장마도 곧 지나가고 이제 더위가 또 이제 오게 되면은 또 조항은 금방 회복할 겁니다. 그래서 오리그는 캐스팅을 해서 좀 멀리 캐스팅을 해서 저쪽에 있는 녀석들을 끌어오는 겁니다. 봉돌은 25, 30호 두 개 쓰고 있고 라인은 0.6, 스피닝은 0.6, 베이트는 0.8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A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적게 이렇게 쳐주면은 A가 춥 이렇게 올라가겠죠? 그리고 스테이에 쓱 내려갑니다. 봉돌을 이렇게 쓱 내려가면은 이 봉돌에서 가지줄이 팽팽하게 될 때쯤 여태까지 내려가면 다시 또 쳐줍니다. 그럼 촉촉촉 올라오고 다시 이제 내려가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. 이게 장마 시즌이 끝나고 본격적인 한치 시즌 느나느나 하는 그런 시즌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한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백수 잡았다 200수 잡았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잡으면 좋습니다. 부럽습니다. 자 입질 방금 적킹 주고서 스테이하는 동안 입질 들어왔어요. 이번엔 강력하게 쫙 빨아가는 입질이었고 오징어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이 잡으면 좋죠. 많이 잡으면 좋은데 사실 마리스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. 마리스 게임을 하면은 다단으로 하는 배, 뭐 4단, 5단만 하는 배를 타서 낚시를 하면은 마리스는 훨씬 더 낫겠죠. 근데 사실 낚시라는 게 어떤 행위잖아요. 행위에 있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건데 이렇게 뭐 오모리그 채비로 액션을 줘가면서 낚아가는 게 사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리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또 재미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. 이야 좋아요. 그래도 하나같이 그냥 좋아서 오늘 목표를 오징어 50수로 한번 상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. 거치는 움직이지 않으면 입질을 안 한다. 거의 움직이질 않으면 입질을 안 해. 나이스. 네, 스피닝 오모리그는 이런 맛입니다. 액션을 주면서 조작하면 어떤 낚시 행위에서 얻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어요. 그래서 뭐 마리스가 목적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재밌게 낚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취향에 맞게끔 네, 자,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징어입니다. 자꾸 탕탕탕 치는데 네. 자 계속 탕탕 치는데 이게 이카푼치인지 아니면 갈치 입질인지 근데 근데 탕탕 치는 게 이게 만약에 이카푼치였으면 제대로입니다. 땅땅 치네. 땅땅. 와 이카푼치 장난 아니었어. 이카푼치를 날려주는 탕치입니다. 예. 아,
아이 드랙 풀린 소리. 아 바로 이 맛입니다. 아 로드 힘새 너무 좋아요. 아 20 한 채 사이즈 좋다. 어유. 아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오늘 좀 그래도 조항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조항이 좀 안 좋았습니다. 제주 전체적으로 지금 조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좀 며칠 전에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수온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도 초반에 오징어가 많이 나와줘서 그래도 재밌게는 했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잡은 조가를 보여드리자면요. 대략 30마리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오징어 비율이 좀 많긴 한데 이만큼 재밌게 잡았습니다. 아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서 마리수 한치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